새로운 신입사원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거다 틀어지고 징계받고 3개월 감봉 처분 받았어요. 어, 말도 안 돼. 혹시 신입사원이라면은 그 한심한 백수 호래비 신입사원 말이야? 뭐 기가 막혀. 그 한심한 놈 때문에 네가 왜 징계를 받아왔기를? 부하 직원 잘못하면 상사 책임이야. 부하 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니까. 그나저나 너 이따 전화해서 닥터장한테 고맙다고 해. 어젯밤에 취한 너 데려다 주냐고 고생했어. 됐어! 고생은 무슨 고생? 아무리 우리도 그렇지 여자한테 그렇게 술 먹이는 법이 어딨어? 지금 현우 씨 얘기하는 거예요? 어제 현우 씨랑 같이 술안 마셨는데? 현우 씨가 어떻게 날 데려왔지? 어머, 어제 마지막에 사진 본것 같기도 하고. 아우, 창피해.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실수 안 했나? 이제야 창피한 거 생각나나 보지? 어머, 네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호통을 쳐서 내보냈으니. 아니, 그런 실례가 어딨어? 아유, 좀 그건 그렇다고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. 그나저나 닥터장, 변명도 안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사람 진짜 진국이다, 야. 아, 참. 오빠, 어제 미안해. 오빠 여자친구 인사 오는데 와보지도 못하고. 빨리도 말한다. 아, 근데 다들 마음에 드신 거야? 그래, 인마. 아주 순하고 자만한 게 아주 니네 오빠하고 딱 어울리더라. 그쵸? 나도 그렇게 봤는데. 엄마? 사람 한번 먹고 어떻게 알아? 북엇국이나 드셔, 얼른. 이 술꾼 아가씨.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. 감을 하면 어떡해. 가서 약 사올까? 됐어요.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. 근데 엄마 어제 오빠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들었어? 마음에 안 든 정도가 아니라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. 그 정도였어? 내가 저번에 언뜻 봤을 때는 괜찮던데. 그 아가씨는 물론 그 집에서야 귀한 자식이겠지만 내 말은 우리 선지한테는 안 어울린다는 말이지. 우리 선지한테 떨어져, 한참 떨어져. 난 이제 네 오빠 아무한테나 못 줘. 아, 보면 우리 엄마 은근히 욕심꾸러기야. 내가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네 오빠가 살짝 맛이 간 거지. 속 좀 괜찮아요? 누구야? 현우 씨, 속 좀 괜찮냐고. 아유, 자상하기도 하지. 얼른 전화해서 어제 일도 고맙다고 하고. 물론. 아, 알았어. 아, 예, 좋아요. 단풍 씨, 좀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, 어제는? 예, 어제 단풍 씨한테 전화했는데 동료분이 받더라고요. 아, 그랬구나. 아, 저 어쨌든 저 어제 실수 많이 했죠. 글쎄요. 근데 제 눈엔 실수로 안 보이던걸요? 아, 실수했단 얘기네. 이따 기분도 바꿀 겸 드라이브 어때요? 드라이브요? 아, 어쩌죠? 저 오늘 일이 있어서 회사에 나가봐야 되는데. 아, 일요일인데 무슨 회사? 오늘 그냥 드라이브 가고 좀 쉬어! 알았어요. 그럼 잠깐 드라이브하고 회사로 데려다 드리면 되잖아요. 그래요, 그럼. 야, 어디가 유리해? 아, 어제 얘기했잖아.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았다고. 해결해야 될 일? 어? 에, 같이 나가. 나도 지금 나갈 건데. 아, 나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된단 말이야. 아, 좀만 기다려.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니까. 아, 너 왜 이렇게 급하니? 골프 나가는 거야? 예, 저 모임이 있어서요. 어머니, 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올 때 제가 사올게요. 찐빵 좀 사오든가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저 이달 생활비 아직도 안 들어와서 미스터한테 까먹지 말라고 좀 일러. 아우, 얘, 얘 그림 그린 것 좀 봐라, 이거. 응? 저기 어머니. 응? 뭐 할 말 있어? 저
이제 생활비 통장만이라도 애미한테 넘기는 게 어떠세요? 뭐라고? 생활비 통장을 애미한테 넘겨? 애미가 그러자고 그러더냐? 아, 이제 저 하나씩 슬슬 애미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저 편안히 쉬셔야죠.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또 저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 댁에도 가보시고. 뭐라고?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나 필요 없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집을 나가라 소리구나? 어머니. 나 아직 안 죽었어! 아니죠.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과일 먹어. 지금 고모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셔요. 뭐? 너는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모네로 갔으면 하는 거야? 내가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? 아니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. 이제 애미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 살림은 애미가 맡아 하더라도 어머니 용돈은 제가 충분히 드리면 되는 거고요. 내가 용돈이 없어서 그래? 나도 돈 있어. 저 그만하세요. 너 잘 들어왔다. 너 내가 모를 줄 아니? 애비 뒤로 조종해서 저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어? 그래 이 집 곳간 열쇠가 그렇게도 탐이 나드냐? 아니요 어머니 그건 저 아 예 예 어머니 저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. 아 저는 어머니 그렇게 화내실 줄 모르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. 누구세요? 예, 여기가 김영석 연구원님 댁 맞습니까? 지금 공원에 운동하러 가셨는데요. 운동요? 아, 미치겠네. 운동장에서 바늘 찾는 것도 아니고. 사람을 찾습니다! 김영석 연구원님! 김영석 연구원님! 연구원님! 아이, 쪽팔렸지. 휴대폰만 들고 나가셔서도 전화통이면 끝날 일을. 이것 봐.